자, 나스닥 선물 테스트를 위한 모의 투자 지금 방송 중이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겠다 했는데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남기십시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가는 듯 해도 이렇게 가는 듯 해도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만 계속 때립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다섯 개였거든요. 매도 다섯 개였는데 지금 세 개는 청산했습니다. 절반. 자, 1분 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훅 들어올리면 먹은 거 다 토하거든요. 챙기면서 갑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볼린저 밴드 보시면 6847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 하단 그리고 저점이죠.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여기 보면 있죠. 여기 손익입니다. 달러니까요. 지금 한 40만원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누적은 여기고요. 현재 매도로 두 계약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 단가는 여기 있습니다. 6867 이니까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수익 나고 있죠. 1포인트에 한 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약당 20만원씩 먹었으니까 두 계약이니까 40만원 정도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 강하게 깨버리면 밑에 볼벤 하단 터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한 개 챙기고요.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0만 챙겼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참고를 하실 때 시장가 돼 있죠. 시장가로 해야 됩니다. 막 바바바 움직이는데 지정가 대놓으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정가는 적당히 또 대놓을 때, 뭐 예를 들면 목표치가 이렇게 보일 때 거기 인근에 이렇게 대놓는 건 상관없으나 막 움직일 때는 바로 시장가 하셔야 되고, 한번 들어오셨는데 채팅 한번 날려보십시오. 현재 24만원 플러스 중입니다. 누적으로는 50만원 정도 플러스 중이네요. 다시 밑으로 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금 모의 투자 중이고요. 종목 상담도 해드리려고 있으니까 전혀 방해 안 되니까 채팅 남기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 할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평균 단가가 6868 이잖아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나 차익 실현 바로 그냥 트레일링 스탑 이라는데 손실을 그 수익을 그냥 챙겨버리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주문 접수 완료. 있습니다. 매도 붙잡고 있으니까 청산 걸어놨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430달러니까 한 50만 조금 안 되게 수익 났네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머니 투자 한번 나스닥 선물, 저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한번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머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하시기 전에 이렇게 실전을 머니 투자로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부터 시작하셔야지 바로바로 큰 금액 투자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자, 또 급할 거 없으니까 또 기다려 봅니다. 상단 오면 무조건 저는 매도입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 여기처럼 돌아서기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만 접근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선물은 매수 매도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고 매수 따라가 그러면 당할 경우가 없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다립니다. 또
다시 매도 진입합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턴하기 전까지 무조건 매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매도 들어간 시점, 청산 시점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해 드립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축소되고 이평선 돌아서려고 모양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는 너무 강하게 매도 쪽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축소되고 있고, 자 20일을 깨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하방으로만 이제 좀 생각하면 안되겠다, 여차하면 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한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선물 머니 투자 지금 한번 실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나스닥 선물은 아직 매매를 처음 하는 거라서 해외 선물은 크루드 오일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식 상담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올리십시오. 어느 분이신지 뭐 인사 말씀만 올려주셔도 상관없고요. 현재 뭐 테스트 중에 아까 그거 한 거 빼고 뭐 44만원 현재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저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 투자하고 있거든요. 종목 상담 원하시면 채팅에 남겨놓으십시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선물 제가 모의 투자 중입니다. 해외 선물 중에서는 제가 크루드 오일만 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실전 감각 익히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지해드린 대로 나스닥 선물 실시간 매매하는 거 좀 보여드린다 했고요.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채팅 남겨놓으시면 제가 좀 이따 챙기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푼만 매도만 계속 때렸거든요. 플러스 건 됐습니다. 지금 플러스 62만원. 이제 청산만 잘하면 되겠죠.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재 챙겨가면서 있는데 한 110만 수익 중에 있고요. 챙긴 거 한 얼마인지 잠깐 볼까요?
그렇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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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1부 6개 했고 매도 체결됐습니다. 한 분 들어와 계신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제가 좀 이따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외국 상황으로는 야간이라서 그런지 호가 공백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가가 뽀끔뽀끔하죠. 이러면 시장가로 아까 제가 뭐 청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서 좀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5분 봉상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열려 있거든요. 이게 음봉 하나 뚝 떨어지면 밑에 열립니다. 그래서 6865에 지금 한 틱 위에다가 5개 매도 미리 걸어놨고요. 매수죠, 청산. 매도가 제가 포지션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적당하게 제가 하고 말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청산 걸어놓은 것도 체결됐고요. 근데 이거 툴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 이제 뭐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생방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신데, 자,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락 추세입니다. 5분봉에서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만 진입합니다. 진입은 매도만. 자, 나중에 이것이 다 올라서고 정배열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매수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라면 이런 데 있는 모습은 사지 않는 거죠. 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만약에 보자면 이게 지금 두산중공업 어저께 모습이거든요. 거의 이렇습니다. 제가 지인한테는 매도해라 했는데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손실 중인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주식하고 매매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아,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 지금 나머지 금액도 플러스 중입니다. 자, 이거 빼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빠지니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적당히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어서는 그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저도 나스닥에 대한 감각 좀 잡았으니까. 자, 아까처럼 대놨다가도 자, 내가 좀 더 유리하다. 예를 들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강하게 돌파하기보다 밑으로 처지겠다 싶으면 빼버리는 겁니다. 주문 접수 완료. 이제 한 60만 정도 수익이네요. 자, 나머지 40만 정도 플러스하면 한 100만 정도 이상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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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 호가당 5불이거든요. 여기 가면 1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당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이게 체결되고 나면 여기다 대놓고 추가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거의 뭐 스캘핑에 가까운 것이겠죠. 몇 틱, 한 네 틱 정도 먹고 청산하겠다. 그런 욕심 안 부리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거 청산돼도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더 들고 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청산 네 개 또 됐고요. 아까 스캘핑 대한 것도 성공입니다. 85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호가 공백 많은 거 이용해서 위에 대놓고 또 밑에 대놓고 하면 스캘핑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볼륨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또 받칠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제 매수 단가가 70 정도거든요. 여기가 68이지 않습니까? 손해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스캘핑, 이제 아까는 조금 단타로 들고 왔다면 이제 짧게 스캘핑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은 거 있거든요. 85만원 이 달러니까 한 90만원 먹은 게 있거든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1포인트만큼 3계약이니까 30만원이잖아요 또 끌어넣는 겁니다. 스캘핑입니다. 이거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이것이 모의 투자라서 그런지 매도 주문이 없어지는데도 체결이 안 되고 막 그러네요. 그죠? 체결된 것 같습니다만. 주문 접수 완료.
인터넷이 끊겨버렸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까 매수 대기해놓은 거 청산됐습니다. 스캘핑 또 성공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방송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조금 불안정하네요. 가지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청산 다 됐습니다. 자, 아까 방송 테스트 한다고 뭐 있었는데, 일단 손익이 100만원 정도, 110만원 정도 났죠. 지금이 1025달러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스닥 선물로 오늘 모의 투자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결과는 그래도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이거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거 아까 방송 테스트 한다고 제가 좀 그 일부러 테스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손익 뭐 1000달러 정도 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1000달러 손익 수익을 냈거든요, 여러분들. 자, 닥터 K 방송 월요일 정도부터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여차하면 나스닥 선물도 같이 한번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편집해버리면 중간에 실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은 이렇게 올리고요. 일일이 다 보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제가 막판에 그 추천 영상 하는 데다가 하이라이트 부분만 따로 또 편집하든지 시간 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 오늘 나스닥 선물 플러스 110만 정도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